자, 계속 하는데 정신력 채울 뭘 만들어야 되나? 이게 밧줄하고 이거 일단 세 개만 만들어 놓고 있는 대로 계속 쌓아가면 되니까. 다 먹었어요, 녹색버섯. 어, 있었나? 녹색버섯 있었나? 다 먹었죠? 아, 이러면 털모자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털모자가 어딨지? 이건데? 참 이걸로 만드네? 자, 털모자가 여기 있었나? 근데 방금 여기 있었지? 털모자가 정신력을 늘려줘요. 전투용이 아니라서 그렇지. 됐나? 자, 이쪽에다가 살짝 우와! 야, 이러다가 이거 근데 자야겠어. 안 돼. 정신력이 지금 너무 떨어져서. 야, 정신력 좀 채우자. 이제 정신력 올라가죠? 자, 일단 밥도 중요하지만 나무대기 돌덩이도 만들어야 되는데 돌덩이 뭐 너무 필요하더라. 고갱이구나. 일단 버팔로를 좀 불러오죠. 이 정도까지만 불러오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으려나? 야, 여기도 토끼 되게 많네? 버팔로가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몇 마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로 떨어져 있는 애를 일단 아유, 올라가라! 오케이! 한 마리 나왔다. 올라왔다. 자, 일단 애들 모아요. 이 정도 있지? 일로와, 천천히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직 발, 그, 짝짓기 기간이 아니라. 자, 얘네까지 불러야죠. 너 왜 안 오냐? 확률인가? 일로와. 자, 따라와, 따라와. 자, 많이 따라오세요. 저기까지 데려가려면 조금 먼 여정이 되겠지. 일로와. 어, 한 번에 안 따라오네? 네 마리만 데리고 가도, 예, 번식하면은 꽤 많아지긴 하는데 네 마리 갖고는 좀 힘든데. 더 안 따라오나? 애들 다 따라오고 있는구나. 따라오고 있군요, 뒤에서. 어, 저기도 있다. 야, 따라와. 왜 안 따라와? 저기도 있다. 야, 다섯 번이나 불었는데 정말 안 따라오네. 근처에서 해야 되나? 그래, 그렇지, 그렇지, 따라와. 착하구나, 너희들은. 잘 따라온다. 뽀글냥이님, 어서오세요. 아, 세 개를 이동해서. 자, 어디 와. 자, 어, 많이는 아니고, 여기까지만 데려가면 돼, 여기까지만. 뽀글냥이님도, 예, 역시나. 예, 굶지마라 하니까 찾아오셨군요. 어, 빨리 와. 일로와. 야, 일로와. 빨리 와. 따라온다. 옳지. 어, 너 엄청 많이 따라오는데?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아니, 참. 야, 이것만 따라와, 이것만. 딱, 그래. 딱, 이것만. 여섯 마리, 딱 좋다. 예, 여기까지만 오면 돼서. 많이 올 필요, 거의 다 왔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쓰고. 뭐 쓸 필요 없겠는데? 자,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 아, 쟤도 따라오는데? 야, 그만 따라와도 돼. 야, 그만 따라와. 여기가 이제 너희들 살 때야. 어, 살아. 응? 잘 자라, 우리 소야. 어, 야, 일로와. 어딜 또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여기서 이제 너희가 여기 집이야. 여기서 똥 싸고 살아. 아니, 여기 또 똥. 야, 아니, 왜 갈라고 그래. 일로와. 자. 그치. 아유, 잘 잔다. 어. 자. 어, 야, 너 어디 가? 수리 불가능해요.
그냥 만들어야 돼요. 저거 다 달면 거의 다 달 내구력 다 달았다 싶으면 쪼개가지고 뽀개가지고 예, 재료템 조금이라면 얻는 게 그나마 예, 도움이 되죠. 예. 아, 제일 많이 올려주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적당히 올려주죠. 이게 다음 세계 가도 예, 아이템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가지고 예, 아 저는 이게 다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괜히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어차피 없어지겠지 하면서 그냥 대충 왔는데 예, 네 예, 이런 걸 알아두세요. 있습니다. 그냥 그냥 그게 하는 게 아니야. 됐다. 자, 이제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만 정리하고 이제 첫 번째 하운트를 맞이할 때를 대비해서 만두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만두가 뭐였지? 당근하고 작은 고기 두 개랑 큰 고기가 들어가야 되나? 큰 고기 아닌데? 좀 작은 큰 고기 하나랑 아닌데? 큰 고기가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그렇다면 큰 고기 작은 고기 이렇게? 이게 만두였나? 만두 나와라 오바. 만두 아 이거 봐 만두 아니야. 당근이랑 고기랑 또 뭐가 들어가지? 지금 뭐가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나뭇가지 아닌데? 얘네들 잘 살고 있나 일단 보고요. 야채는 하나였어. 야채가 두 개 있나? 아닌가? 아, 정말 그건가? 큰 고기, 작은 고기 하나, 야채 둘? 야채가 두 개 들어갔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신혜건님 어서오세요. 리크님, 반가워요. 차, 만두 나와라. 나의 힐링 포션 만두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하운드를 무찌를 수가 있다고. 아, 자, 제기랄, 만두. 아, 지금 만두가. 어떻게 아, 일단, 통나무가무부터 만들어야겠다, 저. 통나무가무도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무가부터 두 개 정도는 만들어야 하나요? 그래도 자 밧줄 하나 더 만들고 통나무가부 이거 일단 만들어 놓고 창도 하나 만들어 첫 번째 하운드. 자, 하운드 나오려고 한다. 하운드다우. 자, 하운드 데미야. 잠깐만. 나, 냉기 지팡이 어디 갔지? 한번서 끝이었나?
아유 많아요. 오 뭐가 엄청 많아요. 아유 고덴스 써야 될 것 같은데. 오 고덴스 써야겠다. 고덴스 써요. 오 피하고 불만 안 닿으면 돼. 아 고덴스 10% 남았어. 아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어 네 탈모자. 빨간 보석 한 개 나왔네요. 예. 치사 치사 반스. 고대서 꼴려면 동굴 들어가야 돼서. 일단. 상자 두 개밖에 없으니까 분리해서 넣을 것도 없고. 아. 어, 잠깐 이빨 내가 넣어놨나? 이빨 몇 개가 됐지? 네 개? 그러면 자, 7개. 아, 만두가 아, 만두만 있었어도 고대차도 안 쓰는데 만두가 있어 뭐 없어 가지고 만두를 어떻게 만들었더라? 이거였나? 혹시 만두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아, 나 만두가 기억이 안 나. 계속 재료만 쓰고 있고. 야, 저녁에 이거나 주자. 걸음이나 주자, 걸음. 얘도 걸음 줘야지 잘하거든요. 풀떼기 많이 뜯어놔야 되는데. 자, 나무도 많이 뜯어야지. 일단 풀떼기도 많이 뜯어야 돼서. 근데 걸음 구하기가 초반에는 꽃 말고는 없어서 꽃을 많이 따놔야 돼요. 근데 나 아까 많이 안 땄잖아 꽃을. 꽃은 한 80개 정도 따놔야 되는데. 아, 이게 버팔로 응가도 걸음이 되죠. 근데 응가가 많이 안 나와. 네. 무한으로 생겨요, 토끼고래. 나뭇가지도 많이 뜯어놔야 되는데 겨울 준비하는 다른 게 없어요. 예, 주변에 나무 많이 심어놓고 나뭇가지랑 이 그 이거 풀떼기만 많이 해놓으면 돼요. 가끔 가 오 얘네 발전기다. 짝짓기 기간이다.
가까이 가면 안 돼. 나무도 많이 해서 지금 상자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저장 공간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 겨울 오기 전에 그 저거 해 놓는 것도 좋은데 꿀 꿀벌 해 놓는 것도 좋은데 일단 급한 거. 알뜰 알뜰. 오 뭐야 저거. 너네 죽었다. 야 벌을 건드리다니.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하운드들. 야 그 겁없이 벌을 건드렸어. 야 나 공격 안했다. 왜 나한테 오냐. 야 나 공격 안했다. 야 왜그래 왜. 야 왜 야 나한테 오지마. 오오오! 야 오지마 오지마. 이리 들어가. 아니 나 공격 안했어. 아유 맞았어 제기라. 쟤네가 한대인데 때리는건 그렇게 파워가 안센데 모이면은 장난 아니거든. 아 저거 미치겠네. 야 집에 가 임마. 배 안고파? 꿀 먹어야지. 자 양봉하는데도 정해놔야 되는데. 지금 내 뿔이 몇 얼마나 갖고 있지? 근데 솥단지는 하나만 있으면 될까? 솥단지를 늘리는 그때는 바로 그거 할 때야. 동굴 탐험할 때 동굴 탐험을 시작해야지 마음먹는 순간 이제 소탄지를 마구마구 늘려야죠. 12개 막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이제 아 동굴은 무서운 애들 너무 걔가 땅지렁이 같은 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걔 때문에 먹을 그 뭐야 괴물고기를 엄청 얻긴 하지만. 자 지금 낮이 최대로 길어져서 지금 여름이죠. 자 이쯤은 다 지금 정리를 했고 위쪽에 정리를 해야지. 안 돼요 해봤어요. 내가 그 해봤지 또. 안 돼요. 나 될 것 같아서 해봤어. 안 돼. 이게 갈까겠다 죽을 뻔했어 그냥 한 대 맞고. 자 정신력이 엄청 잘 떨어지는데. 녹색 버섯이다. 정신력 회복에 좋은 아이템이죠. 구워 먹으면. 에너지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정신력을 20인가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저 두 개 먹으면 150까지 올라가겠네. 아이고
어? 어, 있었네? 일단 구워 먹죠? 나무 어딨냐? 자, 이거 구워 먹어요. 고기 두 개, 당근 하나? 자, 아, 일단 이거 너무 있다. 이거 넣어놓고. 아니, 아니. 넣어놓고. 이거 일단 구워요. 내구력을 높여. 분기하는. 그냥 만두처럼 생긴 게 있어요. 고기 당근 하나. 아, 모르겠다.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기억났다, 기억났다. 기억났어. 아, 맞아. 나 바보 같아. 나 이거 안 해놨잖아. 아, 나. 달걀. 아, 이걸 어디다 짓지? 어디다 지어야지 잘 지었다고 하지? 좀 동떨어진 데다가 이 정도에 짓지? 아, 나 새 그거 만들어야지? 새도 이거 한번 쓰고 거의 안 쓰는 새들 대충 이렇게 놓고 대충 놓으면은 예, 알아서 들어가요. 그거요. 예, 큰 고기, 작은 고기, 야채 하나, 달걀 하나. 달걀이 들어갔어야 돼. 아, 나 지금 너무 정신력이 너무 딸리는데? 야, 저기 들어가. 이거 하나 놔야 되나? 저기도 피레침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돌 하나 만들고. 자, 이쪽에도 피레침 하나. 진짜 됐다. 자, 이거 걸음 주려면은 정말 예, 이스케이프 했어요. 이스케이프 할 때 그 다 가져가요. 물품 가져가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게 아니야. 있는 것 싹 다 가져가요. 하나도 남김없이. 아, 누가 알려준 건지 모르겠지만 예, 시청자분들이 이게 다 못 가져간다고 못 가져가도 다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그러니까 몸에 지니고 있는 건 다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져오면 되잖아. 가장 얻기 어려운 퍼플잼, 기어 한 묶음,
아, 여름에요? 그, 하운드를 저쪽으로 몰아쳐 죽여야 돼요. 저, 마인필드를 지어서. 어드벤처는, 예, 어드벤처는 이제 네 개만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요. 어드벤처는 그렇죠. 지금이 한여름이에요, 그리고. 자, 고기 회수. 빨리 나무를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야, 이거 잡혔나? 아, 안 잡혔네? 야, 들어가. 왜 이쪽에만 겁나게 많아? 아니, 야, 내가 먹지 말고, 아니. 야, 씨앗 먹으면 맛있어? 그거 얼마 된다고 씨앗을 먹고 앉았어. 이제. 야, 너 비교. 야, 여기 맛있는 씨앗이 있어요. 새들아, 새들아. 아니, 여기 오지 말고. 저기. 야, 여기. 아니, 여기 겁나게 안 오네. 아니, 저놈, 저 얄밉네, 저거. 야. 이리와. 네, 딴건 하죠. 뭐 잡혀 있겠지 뭐. 잠깐만, 나무는 가져가야지. 나무는 가져. 오오 잡혔다. 얘한테 이걸 먹여. 야, 이거 먹어. 괴물고기 먹으면 알레나. 얘네들은 식도하고 위장하고 똥꼬 아니 항문하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자마자 바로 나오죠. 저거 동굴에서 나는 소리인데 원래. 자, 만두 나와라. 자, 만두. 자, 일단 하나 먹고요. 에너지 꽉 채우고. 이 만두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 이거. 자. 오, 좀만 크게. 아, 당근만 겁나게 많이 주워놨는데, 당근만 겁나게 낭비했어. 아깝게 지리. 아깝. 이건 뭐지? 뒤에 뭐 있는데? 뭐지? 아니, 새가 이제 뒤에서 자고 있었네?
눈먼새가 자고 있었어. 자, 큰 고기를 하나 넣어야 되지. 큰 고기를 꼭 넣어야 되나? 작은 고기 넣으면 안 되나? 이렇게. 아, 자, 일단 나무부터 좀 베어. 아, 불러. 일단 나무부터 좀 베자. 시간이 없는데 그냥. 아이고. 감독기. 빛나는 해골에 팬티 하나 걸쳐 입고 그래도 잘났다고 하하하하하.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노래인데 뭐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 여름이 되게 길다. 슬슬 기온이 내려갈 때가 됐는데. 초반에만 이렇게 나무하지. 예, 나중에는 돼지불러다가 예, 벌목하죠. 저게 원래 동굴에서 나는 소리일 거야. 어? 나온다. 작은 고기 두 개 나오네요. 예, 나왔습니다. 이쪽까지 싹 정리하고 나눠서. 오케이. 정리. 원래 초반에 꽃모자 만들었으면은 정신력 회복을 시켜주는데 작게나마 꽃이 얻기 쉬우니까. 근데 작은 고기 대신 그게 가능하나 본걸 거야 아마. 어떤 요리에든 괴물고기가 두개 이상 들어가지 않는 이상 뭘. 오다 내가 오! 뭐야 깜짝이야. 밥 먹어야죠. 밥 먹으러 가자. 아깝다. 큰 고기 하나만 더 있었으면 그 미트수트 나올 텐데. 이렇게 해도 미트수트가 나오나? 야, 안 나오지 않나? 하트스는 금방 만드는데. 슬슬 나무를 심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나무는 여기다가 나무를 만들까? 여기다가 나무. 아, 저기다 하면 되겠네. 나무 그러자. 저기다 쭉 심죠 나무는. 크레치 하나 박으면 되니까. 이 지역이 숲 지역이 나무가 잘 자라요. 나무 씨앗.
참. 에. 야, 일렬로 이건 잘 지어지는데? 아이, 또 피 떨어졌다.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막 배, 아, 밥 먹어야 되는데 빨리. 잠깐만, 어디지? 아, 글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어, 이거 누가 뒤집어 놨어? 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뵙도록 하죠. 꽃은, 썩으라고 냅두고. 야, 안 나오네. 미트볼이네. 여기 큰 고기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괴물고기 하나랑. 자, 이 정도면, 자, 여기 나무 쫙 심었구요. 이걸 더 많이 뽑아서 뽑긴 해야 되는데, 야, 이쪽 가서 쭉 뽑죠. 자, 밥도 먹었겠다. 아, 잠깐만. 필레치 만들어 놔야지. 여기 피레치 만들어 놔야지. 어, 잠깐만. 저번에 이러다가도 죽었죠? 일단 이 중간에다 박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이 정도에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혹시 모르니까. 자, 여기다가 하나 하고. 됐다. 풀패다가, 예, 뭐, 이거, 그러다가 죽었어. 굶어 죽은 중에. 난 진짜 별의별 걸로 다 죽은 것 같아. 죽어볼 건 다 죽어본 것 같아, 진짜. 저기 번개 한번 쳤구나. 토끼고기는 뭐 많이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잡아둘 필요가 없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씨앗은 이거 구워먹으면 맛있나? 야, 너 이거 하나 먹을래? 뭐야, 그거 하나 더 만들죠? 이거 상하기 전에. 이렇게 했지? 오케이. 아, 자, 여기를 쫙 뽑아야 되는데. 이것도 비료 줘야 되는데. 아, 이게 동굴에서 나는 소리예요. 동굴. 자, 점점 지금 낮이 줄어들고 있죠. 낮 기간이.
낙기간이 줄어들고 있으면 이제 그건데. 어, 실명님 어서 오세요. 어우, 실명님 반가워요. 어? 게다가 예, 컴퓨터로 들어오셨네. 롱타임 노시. 하우 어바웃 롱타임 노시. 야, 이거 언제 다 다시 만들지? 근데 어 뭐야, 그러고 보니까 실명님은 결혼 소식 없어요? 빙고님, 실명님 빙고님 아시죠? 야, 그리고 자주 뵙잖아요. 아니요, 본인이요. 자, 빙고님도 결혼하신다고 또 소식이 들어왔더라고요. 내 방송 보면서 결혼하신 분이 이제 한 분 있었는데, 이제 빙고님 결혼하신 부부 맨날 와가지고 자랑하시긴 하는데.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긴 분도 되게 많고 맨날 와서 자랑해. 자기 여자친구 생겼다, 남자친구 생겼다. 자, 잠시만요.